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주의 땅에 새 생명 독생자를 약속대로 보내주시고, 오신 예수님은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기에 아버지 뜻을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버림받고, 사람 대접 못 받고 벌레같이 짓밟히고 가셨나이다. 이제 우리 포도나무 가지 예수님 사명을 부여받은 저희들도 짓밟히고 멸시받고 성경대로 가고 있나이다. 끝까지 참고 견디는 인내 믿음을 주시사 천열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경만이 우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 성경을 떠나가지 말고 성경 안에서 이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인간의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나이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깨달음을 주어서 말씀에 합당한 그릇이 되게 이 아침도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옷에 써서 붙이고 외우고 들고 다녔지만은 깨닫지 못해서 예수를 못 보고 예수를 보고 귀신이라고 버렸나이다. 그러나 갈릴리 버림받은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외칠 때에 회개하고 성신받고 사도가 됐나이다. 우리도 회개하고 신지가 되어서 이 몸이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변화의 복을 받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스가랴 12장입니다. 11장 1절입니다. 레바논아, 네 문을 열고 불이 네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11장은 버림받은 사람에게 하는 일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알곡, 죽정이, 혹은 가라지. 그래서 버림받은 사람들은 자기 길로 가야 되고 택한 사람은 예수님이 인도하고 성령이 역사해서 자기 길 갑니다. 그 길이 새 시대 가는 길이 있고 못 가는 길이 있어요. 예수님 나라 가는 길이 있고 못 가는 길이 있는데 여기 네바논은 백향목이 많은 산입니다. 유명한 산입니다. 그래서 네바논아 네 문을 열어라. 그럼 솔로몬 성전이 백향목으로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불이 심판의 불입니다. 재림 때 육체를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불탔거든요. 구약 시대에. 그래서 종말 교회를 먼저 보여줬어요. 종말을 처음부터 보여줬어요. 고하고 네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백향목이 아주 값이 비싼 나무고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다 그 말이에요. 마귀를 따라갔다. 마귀의 종이 됐다 그 말이에요. 아담은 몸이 썩었습니다. 마귀를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이 지금 죽은 몸입니다. 꼭 죽어야 됩니다. 아담의 죄가 와서 살 수가 없어요.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몸이 사망에 와 있어요. 사망 딱지가 붙었어요. 사망 선포해서 집행 마련했지. 집행된 것이 940억이요. 그럼 예수가 왜 왔느냐? 아담으로. 이 사망 없애고 살려주려고 왔단 말이요. 그러면 예수만 따라가야 되는데, 여기 네바논 백향목은 마귀를 따라갔어요. 여러분 지금 말씀 따라갑니까? 마귀 따라갑니까? 마귀를 못 하던가 봐. 말씀 따라가요? 실수가 많아. 따라가다 넘어져. 마귀가 강하게 밀면 자빠진다고 해요. 2절에, 너 잣나무요. 잣나무도 존나무지요. 복할지어다. 이 상징적인데요. 교회를 가르쳐요. 교회는 백향목 잣나무다. 우러란 거예요. 왜 우느냐? 마귀 따라갔단 거예요. 응?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이고, 넘어졌다. 넘어졌단 거는 심판한단 거예요. 아름다운 나무가 헤멜되었도다. 예, 겉으로 교회가 크고 부흥이 되고 사람도 많이 모이는데 스가랴가 예언을 받기를 이 세상 종말에 유명한 교회, 큰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 대형 교회 불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맞아 죽게 생겼지. 그 스가랴가 어디서 맞아 죽었어요? 예? 마태복음 봐요. 23장 성전에서 이말 하다가 큰 교회 불탔다. 예? 내가 순복음 앞에서 순복음 교회 불탄다 하면요. 그 사람들 나 가만히 두고 두들 펼까? 그 이원이 갖다 맞고 왔잖아요. 순복음 교회 가서 복음 전하다가. 자, 23장 봐요. 예수님이 스가랴를 증거했어요. 23장
35절에요. 33절 봅시다. 뱀들아. 예수님이 뱀을 뱀이라 하지요. 뱀이 누구요? 유태인들이요. 그 오늘도 교회도 뱀이 많이 다녀요. 뱀.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 안 믿으면 어디갑니까? 지옥 가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이게 사탄 역사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사탄이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보낸 종을 죽여. 이사야도 죽이고 예레미야도 두드려 패고 옥에 가두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회당에서. 회당은 못 받는 곳이요. 근데 하나님의 종을 죽여. 회당에서. 예? 대적한다 이게. 그게 뭐냐? 사탄이야. 독사요. 그 여기도 독사가 왔어가 나서가 용이 왔어요. 독사가 아니고 지금 용이 입어버 렸어요. 계시록 12장 3절에 예? 하얀 용이요. 붉은 용이요. 붉은 사상. 마귀 사상. 그 중에 들어는 너희 해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리에서 저 동리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아벨이 누구한테 맞았어요? 형님한테. 가인에게. 그 형님 왜 동생 죽였어요? 귀신 들어가가지고. 그 귀신 가면 자꾸 옆사람 때려요. 자기를 모르고 남을 찔러요. 거기 가인이요. 그 가인 같으면 안 됩니다. 가인은 마귀 종이요. 아벨이 왕권 받아서 응? 맞아 죽고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 바라가가 베레가입니다. 베레가. 근데 아들 사가랴 있죠. 이 사가랴가 서가랴요.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응? 왜요? 마귀 종이 됐어요. 열심히 마귀 심부름 잘했어요. 예수님이 마귀를 잡으러 왔어요. 그 심판 대상이에요. 근데 단체적으로 36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 뭐요? 참말을 한다.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래. 이 세대는 예수 세대에 예수가 재림할 때까지 이렇게 이룬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 당시 46년 건축한 예루살렘이요. 예? 예수님 당시에 선지자들을 죽이고 예? 선지를 죽여 선지를 따라와야 되는데 선지를 쫓아내었어요. 예수도 선지인데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지금도 스룹바벨을 친 사람이 있어요. 스룹바벨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를 따라가야 되죠. 안 따라와 유대인들이 독사 새끼들은. 그러면 모세 따라가야 되죠. 모세 안 따라가요. 사촌들이 60만 대중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럼 예수를 죽인 사람이 자기 백성들이요. 유대인들이요. 또 제자들이요. 가라주다요.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따기. 예수가 암따기요.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3년 동안.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왜 그랬을까요? 선악과가 강해. 마귀가 강하다니까요. 그래서 불태자는 용이 끌고 가고 택자는 예수님이 예, 데려간다.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요. 그래서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집구석이 망해. 예? 독사 집이 망한다고요. 그게 예수가 계시야 천국이지. 응? 버림바 되어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제자들 보고 너도 다 맞아 죽어야 된다. 그런데 부활하면 1차 부활이다. 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때까지 재림이죠.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루살렘아 자리 끄라 간다는. 그래서 2000년 됐어요. 다신지가. 그러면 본문과 봅시다. 자 아름다운 나무가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마귀가 들어가서 진을 쳤어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잡아 죽여요. 거기서 재판해서 예수님이 귀신이 타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3절에요. 스가랴 11장 3절. 자 바산의 상수리 나무여 곡할지어다. 무성한 살림이 엎드려졌도다. 목자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목자. 그 영화로운 것이 영화로운 것은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부흥이 됐어요. 출세했어요. 큰 단체요. 근데 해멸되었다. 목자가 운다. 목사님 앞으로 애곡한다. 예? 왜? 재림주를 못 만나니까 목회를 잘못했단 말이요.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요. 이는 요단의 자랑이 항구하였음이로다. 유대나라는 요단강이 젖줄입니다. 요단강을 중심해서 사람들이 삽니다. 우리 한강은 서울 사람 한강 젖줄이죠. 한강 때문에 서울이 생긴 거예요. 그 요단이 무너진다는 거지요. 그게 유대나라가 무너진다. 그럼 다시 연인이 깨면 오늘 세계교회가
이렇게 백한 것 같이 아름다웠지만은 잡는 것 같아도 예수를 안 따라갔다. 즉, 스가랴를 안 따라갔다. 학계 스가랴 구의사를 안 따라갔다. 지금 안 따라오겠죠? 이 결과가 이렇게 돼요. 안 따라가면 이렇게 돼요. 우리 따라가고 있죠? 그럼 예수는 분명히 3일 죽어야 돼요. 예? 왜?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라고 보냈어요. 근데 베드로는 죽지 말래요. 예? 그래서 뭐가 됐어요? 사탄이 됐어요. 찾아봅시다. 마태 16장. 예? 자, 베드로가 천국 요새 받을 사람인데 순간적으로 사탄이 됐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순간적으로 마귀 따라가면 사탄이 돼요. 자, 마태 16장 13절에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려 제자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니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를 보고도요 대답이 많어. 예수가 야 사람들 나보고 뭐라 하니 예 예레미야 엘리야 뭐 세례 요한 뭐 이렇게 여러 말이 많습니다. 15절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 보고 집중 물어봤어요. 그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니라 이 정답이에요. 근데 베드로 한게 아니에요. 성신이 알려줬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복이요 입으로 시하면 이를 알게 한 이는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너는 선악과 먹고 죽은 몸이 되는 몰라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예수가 하나님 아들, 아기함을 하나님이지? 니는 몰라요. 니는 알 수가 없어. 너 선악과 주인이야. 또 내가 니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 응? 반석이란 뜻이에요. 베드로 3번 있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의 뜻입니다. 천국 복음인데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니게 주리니, 누굴 줘도 조이래요. 근데 베드로를 택해줬어요. 그 마귀가 베드로를 공격해요. 열쇠 받았다고. 열쇠 쓰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땅에서 맨다는 것은 원수를 맺든지, 예? 예, 네 마음대로 살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푼다는 것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덮어주고,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남의 죄를 말하지 않고, 남을 찌르지 말고, 고통 주지 말고, 참소하지 말고, 예? 남의 단점을 말하지 말라, 이 말이야. 푸는 거요. 형제를 네 몸과 사랑하라.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게 사제권입니다. 사제, 죄를 사는 권세입니다. 예? 사도들에게는 사제권 줬어요. 아브라함은 축복권, 수르바벨은 심판권이요.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왜 그랬을까요? 내가 할 일이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는 사람들 따라서 일 못한다. 그렇게 내말 비밀하라. 너희들은 베드로는 내가 그리스도 했는데 맞아. 그런데 다른 사람이 말하지 마. 내가 십자가 죽었다 갈 때까지 말하지 말라고. 비밀로 하겠어. 비밀로. 예? 21절.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사람들 귀신 들어갔어요. 예수를 때리고 끌고 십자가 방상은 대제사장 장로들이죠? 예? 대제사장이죠? 서기관들이죠? 성신이요? 귀신이요? 귀신이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이사야 53장이거든요? 또 요나같이 3일 반 물고기 뱃속에 갔듯이 땅속에 무덤에 부자 무덤 가야 돼요? 부자 무덤에? 이사야 53장 예수가 무슨 무덤에? 부자 무덤에.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예수님 앞으로 할 일, 내가 끌려가서 교권, 목사 장로단 잡혀가서 맞아 죽는다. 십자가 나무에 죽는다. 그말 했어요. 맞죠? 예. 신명기 21장에 나무에 달리러 왔다고 예수님이 그말 하니 베드로가 딱 나타나서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제자 자격했죠. 선생님 죽는데 말해야 되지. 아, 죽으세요 하면 그거 안 되지. 그렇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베드로가 안 된다 했어요. 그때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대? 왜 잘못했어? 아, 선생님 도와주고, 선생님 죽을까 봐 죽지 말라고 말해야 되지. 그 제자지, 그래. 어느 죽으세요? 잘 죽으세요? 하면 그 제자가 아니지. 이게 사탄이 왔다니까요, 지금요. 사탄이 와서 베드로 속에 들어갔어요. 응? 베드로 속에 들어갔다고요. 오늘도 사탄이 왔다고요. 사탄 오면요, 성경이 안 보여요.
예수 설교를 했는데 성경인데 베드로는 성경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게 배웠는데도. 그 목사님 죽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보세요.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강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죽다니요. 아, 우리 지금 예수 따라왔으니 왕국 건설에 살아서 왕하는데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게 베드로 생각이 아니고, 응? 마귀가 와서 의심을 나게, 예수를 의심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으면 안 된다. 성경 반대가 마귀라니까요. 그 지금도 스룹바벨 반대가 마귀요. 예? 스룹바벨은 반드시 3일 반만 죽어야 되지, 4일, 5일 죽으면 안 돼요. 믿어요? 3일 반만 죽어야 돼. 안 죽으면 또안 돼. 3일 반 죽었다 올라가야 돼. 계시록 11장에. 근데 마귀는 와서, 아니야. 이거는 영원히 죽은 거야. 막, 한 10년은 죽을 거야. 그러면 마귀란 말이에요. 23절 보세요. 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에게, 야, 금방, 너는 반석이야. 너는, 베드로가, 베드로라 지금, 너 본 이름은 시몬이지. 내가 너에게 열쇠를 맡겨서 천국 열쇠. 근데 베드로야, 너는 사탄이야. 따라서 사탄아. 내 뒤도 물러가라. 예수님이 수제자, 1등 제자, 대표 제자, 베드로에게 사탄이라 그럽니까? 그러면서 베드로는 베드로요. 그래서 뭐 왔어요. 사탄이 왔어요. 그 여러분도 사탄이 오면요. 사탄이 되는 게라요. 사탄이 하루에 몇 번씩 와요. 응? 아니, 기분 나쁘다. 신경질 난다. 자꾸 옆에서 미워지는 그 사탄이요. 성신은 영원히 계시는가 모르겠네. 성령은 안 떠나시니 오시면 옆에서 울고 있지. 그 사탄이 자꾸 직접 들이 와서 자꾸 끌고 가려고. 그 성령이 뺏기질 않아요. 한번 성령 받으면요, 천국이에요. 또, 구의사가 딱 찍히면요, 셋이 돼요. 구의사 찍힌지 모르겠네. 구의사가 마음이 찍혔어요? 눈 감고도, 자다가도, 어디 가든지, 구의사, 세일창조, 이걸 말하면은 마귀가 못 잡아가. 끌고 가다도 놔줘야 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아니, 금방 칭찬받고, 열쇠 받고, 응? 이렇게, 정말 인정받았는데, 말 한마디 잘못했단 말이요. 예수님 죽지는 마세요. 안 죽고 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했단 말이요. 그, 우리도, 스가랴서 지나갈 때에, 본문대로 믿어야 되지. 안 믿으면 사탄 되지요. 그럼 성전 기도하는 사람 마친대, 못 마친대. 그못 마치고 중독하면 사탄이죠. 사탄이지. 왜? 그 고린도서를 붙여가지고 성전 더럽히 무너지는 그런 영혼혼이지. 육체 보입니까? 성경 짝도 못 맞추면서도, 성경도 모르면서 성경 두고 나와. 그게 뭐냐, 사탄이라니까요. 이미 지금 시대는 수르바벨 시대요. 이 시대가. 바벨을 치는 수르바벨 시대는 기록된 대로 이루는 거예요. 본문 그대로. 연대대로. 날짜대로. 우리는요, 이미 40년 전에 은피시대가 승리해놓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뭐, 승리할 것이다가 아니면 이미 승리했다고. 진조가 지금 풍년이 왔잖아요. 예? 풍년 안 왔어요? 소련 망한 진조 풍년이고. 은비시대가 세워놓고 전투에 감춰놨는데 2사 11장에 만민의 기호인데 예? 예수님 기호가 그러면 시대마다요 마귀는 창세부터 아담을 잡아먹었어요 그러면 모세 때도 모세도 공격을 받아요 사탄에게 그 모세를 따라오는 그 사촌들 그 모세를 도와주는 지도자들이 모세를 대적하는 거예요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예? 그럼 예수님이나 모세 같은데 모세를 공격하는 사탄이나 예수를 공격하는 베드로 사탄이나 스룹바벨을 공격하는 스룹바벨 교인들이나 똑같아요. 이건 싸움이에요, 싸움. 영적 전쟁이요. 자, 민수기. 자, 14장 보고 16장 봅시다. 민수기 14장은 지금 가나안 복지들과 준비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지금 법궤 메고 요단강 건너가야 되는데 온 회중이 지금 신강좌에 왔어요. 모세 총회가 신에서 나한테 와서 율법 받았는데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왜요? 안 맞아 모세가 끌고 가는데 사기꾼 같아 가나안 복지 안 보이고 적가꾼이 안 보이는데 자꾸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선악과 뭔가 타락의 질이 있잖아요 그들이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울었어요 울었어요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그랬어요 원망 이게 죄요 여러분도 수렵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면 그게 사탄이요. 여기 사탄이 와서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 유태인들이 귀신들 가서 예수를 원망하는 거예요.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죽지 왜안 죽었어? 왜안 죽어? 죽지. 이렇게 허설하는 거예요. 이 백성은 죽을 백성이 아니에요. 가나안 복직할 백성이요. 그런데 자기 마음이 안 맞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선악가요. 이게 원죄, 본질이요.
여러분 속에 본질적 진노자식인데 아담 선악과가 몸에 와 있어요. 그 놔두면 죽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스가랴 말씀 집어넣으면요, 변화가 된다니까. 그게 스가랴 3장 9절에 새길 말씀 새기면 하루에 죄악을 취한다는 거예요. 그 육체 사망. 예? 그래서 3절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응? 지금 정탐 갔다 왔는데요. 정탐 가보니까 가나안 목도가 너무 사람이 거긴 장수들만 살아. 응? 자,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 예수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장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큰일 났다. 지도자 마음의 고통이. 이 백성들이 도와주지 않고 모세를 괴롭혀. 응? 그 땅을 탐지한 자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답고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예, 이렇게 믿음의 용사가 있어.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이. 근데 나머지는 안 믿어. 거짓말이야. 사기친다는 거예요. 자, 16장 봅시다. 16장 1절에 레위의 증손. 레위는 제사장 집합니다. 모세도 레위 집합니다.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라스의 아들 오니 당을 짓고. 당 짓는 거죠. 마귀 당입니다. 모세 당이 되지 다른 당이 없습니다. 오늘 스룹바벨 편이지 스룹바벨 당 외에는 다른 당이 없어요. 그 마귀 당입니다. 끌려가지 마세요. 누가 전화 와서 나 욕하거든요. 끌어! 이렇게 되지. 그래 하면 당이 되어버린 거예요. 알았어요? 지금 마귀는 나를 공격해요. 스룹바벨 사명자를. 그 모세도 사명자요. 율법의 사명자요. 공격을 받고 있어요. 예수도 사명자요. 사도의 사명이요. 그래서 공격받고 이겼어요. 모르겠습니까?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총회. 총회에 와서 대적합니다.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고,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명. 아주 당이 큽니다. 250명.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모세를 대적해. 모세를 욕을 해. 모세 보고 비방해. 예? 모세야, 너왜 사기치는 거야? 왜 우리 가나안 복지, 같이도 못하는데 간다 하느냐? 12명이 정탐하는데 못 간다 하지, 10명이. 2명만 간다 하는데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진퇴양난이요. 그래서 어른도 죽었어요. 아주 원망하고 당 짓고 불평하면 죽어요. 그게 우리 거울이요. 이 출애굽이 우리 거울하고 2, 3몇 장이 있어요. 11장 16절. 그럼 여러분 원망해서 안 했어요. 무이사 자들 와서 불평도 했어요? 그러면 큰일이요. 그러면 죽어야 돼요. 새시대 가는 재단 와서 원망하면 죽는다니까요. 이게 거울 사진이요. 예? 영적 사진이요. 구약이 사진이 났고 히브리 10장 했죠. 율법은 참형상 아니요. 우리 그림자라 했어요. 장차 조혼이라 그림자라 했어요. 그렇게 우리 갈 길은 학계 서가랴로 출발해서 예언의 말씀 다 먹으면요. 그 말씀으로 변화시켜서 구름 타고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이루는 성전에 와서 입을 비죽거린다. 이렇게 틀렸다 하면 고라다니요. 귀신 들어갔어요. 예? 귀신은 순간적이에요. 베드로 귀신 들어갔죠. 그 예수님께서 아이고 내 종아 했어요. 사탄을 했어요. 사탄. 순간적으로. 그 베드로 혼쭉 났어요. 그래도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더라고. 또 그게 뭐 본질이요. 급하면 도망가. 인간은 못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선악과 때문에. 예? 그래서 성신이 와야 사람 되지. 성신이 와도 성신 말안 들으면 성신 울면요. 그 고칠 거리요. 마귀도요. 아무나 대적 안 해요. 자기 말잘 듣는 사람 따라와서 같이 살자는 거예요. 그 우리 선악과 먹었잖아요. 하와가 뱀 따라가서. 그 본질 타락이 됐어요. 그 우리 누구나 언제든지 마귀 올 가능이 많아. 소질이 있어. 마귀가 지나갈 때 따라갈 수 있어요. 그 나는 다 대적하면 되고 마귀입니다. 바울같이 나는 죄인 괴수다. 그래야 마귀가 겁을 내요. 자, 본문 가서 4절에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가라사대. 자, 하나님 생각해 보고 너는 잡힐 양떼를 먹이라. 양들이 불쌍하다. 목자들이 지금 타락했다. 응? 산자들은 뭘 사? 양을 사고 팔아요. 산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돈 주고 사시니까. 판자들은 응? 돈 받고 팔았잖아요.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요즘 기도 계신 분 보면요, 교회를 사고 팔아요. 임대하고 양도하는데 보증금 얼마, 전세 얼마, 교회 몇 명, 이거 팔아요. 응? 그게 매매하는 거예요. 교회를 매매해 사고 팔아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자,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다. 이 찬송은요, 기복적인 신앙이요. 세상에 잘 돈 벌면은 찬송하고 돈안 벌면 원망하는 거예요. 이런 목자가 많아요. 하고 그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그 강대상에서요, 돈을 우려내는 거야. 자꾸 돈 바쳐라 이렇게, 돈 바쳐라 이렇게 말씀도 없으면서도. 그래서 이런 교회가 바로 심판받을 교회, 버림받을 교회란 말이에요. 6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땅 거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이웃의 손이 우리 이웃에 뭐가 있냐, 용이 있어요. 이방에. 그래서 이사 19장에도 애굽을 이방에 붙인다. 잔인한 군주 손, 잔인한 군주가 러시아. 계시록 11장 2절에도 측량 못 받으면은 지팡이가 갈 대로 성전 안에 경비에서 측량하는데, 성전 밖에 있는 사람 측량 안 합니다. 예수만 따라가면 측량 받고, 교회 와도 예수 안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면 성전 방마당인데, 측량 안 하면 이방에 붙여요. 42달 동안. 여기 이방이에요. 그 어느 선지가 말하든지 내용은 똑같아요. 임금의 손에 붙이리니, 이게 푸틴이에요. 이방 임금. 응? 이웃의 손에. 이웃이 뭐냐? 응? 우리 옆집에 살아. 저 모스크바 산다고 북쪽에요.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실제는 피차 살을 먹는 데 두시는데, 저 양을 사고 팔았으니 돈 주고 사는 사람 양을 잡아먹어요. 또판 사람은 그 돈으로 잘이 땅에 잘 살아요. 근데 예수님 오셨단 말이에요. 야, 내가 너양 먹기는 양을 터내 팔아먹었어요. 이 도둑놈아, 내 양을 네왜 팔았느냐? 또 저쪽 사람은 너내 양을 왜 왔냐? 돈 주고 샀는데요. 그게 책임이 누구냐? 목자 책임이에요. 목자가 양을 사고 팔아. 이런 목자는 열랑목자인데 마귀 목자예요. 7절 보세요. 내가 이 잡힐 양떼를 먹이니, 자, 스가랴는 예수님 편이요. 예수님 편의 종이요. 저 양이 불쌍해요. 목자를 잘못 만나 팔려다녀. 오늘 WCC, KNCC 팔려갔죠? 마귀한테 팔려가서요. KNCC가 9개 교단이. 예? 참으로 가련한 양이라. 자, 목자 잘못 만나 양이 불쌍하다. 예? 소도요, 주인을 잘 만나면요, 편해요. 잘 먹이고, 잘 놀려주고, 일도 조금씩이고. 근데 주인이, 나쁜 주인은요, 소를 막 악하게 부려먹어요. 밤낮 일만 시키고, 먹기도 적게 주고, 바짝 마르게. 그 소는 정말 불쌍한 소지요. 응? 모든 가축도요, 주인을 잘 만나면 편하게. 근데 주인 잘못 만나면요, 고통 많어. 교회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보내 종을 만나면요, 정말 왕권 받는데, 하나님 안 보낸 종 만나면, 응? 큰 교회들 말이에요. 지금, 한란에 빠진 사람들은. 그런 교회는 예수님 볼때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러게, 인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냈는지를 알아야 돼요. 어르시든지 7대 법에 따라서 하나님이 안 보내면요, 마귀가 하는 종이요. 그럼 하나님 보낸 종은 하나님의 책임을 져요. 예? 당신 종이니까. 그럼 그 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종하라 했어요. 찾아봅시다. 히브리 13장 봐요. 응? 하나님 보낸 종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응? 우리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 보낸 종은 히브리 13장 찾으세요? 아, 찾아요. 보고 마음에다 새겨놔. 17절. 하나님이 쓰는 종은 하나님의 책임을 지니 그 종을 괴롭히면 안 돼요.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사도입니다. 이때는 사도. 순종하고, 예?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해. 거슬리지 말고, 잔소리 말고. 응? 예. 응? 참종은 그래. 저 가짜종한테 예의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보낸 종에게는 예의해라. 복종하라. 복종이 뭐예요? 무조건 따라간다.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참목자는 하나님 양을 위해서 겸손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게 남의 생명을 책임지기 때문에 기도한다. 응? 저희로 하여금 종들로, 종을, 하나님의 종을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걱정시키지 말라.
주의 종을 기분 좋게 해주라. 일 잘하게. 응? 부채도 부채주고 더우면 응? 땀도 따가주고 응? 배고프면 간식도 싸주고 그래 하는 거요. 근심하면 안 되니까. 일 못하니까. 응?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예? 종을 받들고 공경하고 복종하기가 유익이 있지. 종을 괴롭히고 찌르고 대적하면요. 넌 죽는다. 13장 몇 절이요? 예? 17절 꼭 기억해요. 그 다음 갈라디아 6장 봐요. 갈라디아 6장. 6절입니다. 자, 갈라디아 6장은 6절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이사 스룹바벨 머리돌을 보냈는데도 복종 안 하면요. 손해가 돼요. 죽어요. 유익이 없어요. 6장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그 가르친 사람 있죠? 그거 받아야 돼.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예? 함께하라 해요. 가르친 사람은 하나님 종이니 가르침 받는 사람은 그 종하고 함께해야 돼. 기쁨을, 즐거움을. 왜요? 당연하잖아요. 그럼 학교 선생님이 잘 가르쳐. 그러면 잘 가르쳐준 학생들은 선생님을 잘 따라가지요. 그 엄마가 도시락도 사다주고 너 선생 같은 줄 알고 하지 않습니까? 선생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잘 가르쳐 주라고. 그렇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유리의 기쁨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죠? 그 가르치는 사람에게 속 상하지 말라 이 말이요. 속을 썩히지 말라 이 말이요. 괴롭히지 말라. 대적하지 말라 그 말이요. 복종하라 그 말이요. 내가 진주에서 목회를 했잖아요. 그때 가난뱅이야. 월급 2만원 받았어. 한 달에. 응? 그 먹고 살기 바빠. 그때 부자 장로가요. 자동 면도기죠. 자동 면도기. 따르르 하면 되는 거. 그걸 나한테 보여주면서요. 참 목회를 도시락 하나 안 사주더라고요. 난 맨날 피를 칠해서 깎으면 상처 피도 나고 아프고 면도가 아파요. 하면요. 난 매일 해야 되는데 그거 하나 사줘. 그거 얼마지 뭐 요즘은 우리 가족들 다 사주는데, 오래 써요. 하면 계속 쓰는데, 외제인데 잘 돼요. 흔하지만 옛날 기할 때요. 처음에 나왔을 때, 그냥 비쌌던가 봐. 뭐, 쌌으면 사주겠네. 죽었어. 그 장도 죽었다고요. 가르친 사람을, 좋게 안 해줘서, 예? 여러분도 좋게 하는 거 죽어요. 이 성령이 바울에게 한 말씀이, 너를 가르친 사람이 너 때문에 얼마나 기도하는데, 너를 위해서 말씀 가르쳐주고, 설교하고 하잖아요? 그럼 그게 뭐냐. 너들 따라가서, 이렇게, 긁어주고, 부채질해주고, 도와줘야 되지. 그, 자꾸, 대적하고 반대하면 되겠냐, 그 말이요. 그건 뭐, 6000년 역사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집이나, 모세 때나, 엘리야 때나, 다 도와주면 복 받는 거예요. 엘리야, 가부 살았죠? 모자간에 살, 모자간에. 아들도 살고, 엄마도 살았어, 이 엘리야 때문에. 그게 교훈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가실 때에, 예수 돌던 저, 예수께, 그게 뭐냐, 못된 목자, 새 목자. 본문에 나와요. 보세요. 11장 7절에요. 자, 내가 이 잡힐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이라. 내가 이에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고, 은총은 예수님이요. 그 은총이 서거라 믿잖아요. 사장 나오죠. 스룹바벨이가 머리돌 내는 건 백성들 그렇게요. 은총, 은총. 은총은 사랑과 사랑총자요. 은혜 은자요. 하나님의 은혜는 영적인 것은 하늘 보배인데 이거 받는 사람밖에 모르잖아요. 영적 은혜. 있을 담비. 그래서 은총이라 하고, 막대기 두 개인데 하나는 연락이라 하고 했어요. 연락이란 것은 이쪽 저쪽 전달하는 사람. 연락병. 연락. 핸드폰 하는 사람들. 전화하는 사람들 연락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화가 연락의 문제죠. 소식 전하는 거. 근데 여기 연락이라. 양떼를 먹일 새 8절 한 달 동안에. 자, 이 성경은 예수님 초림과 재림인데, 예수님 초림 때 정월 14일 날 십자가 죽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죽이는 사람이 누군데? 못된 목자, 새 목자, 가른주다가 경제적인 목자, 또 교권은 유대 교권, 바리새교인들, 또 정권은 로마 정권이 이 새 목자가 딱 단체가 돼가지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는 거예요. 못된 목자요. 그럼 초림 때 있었던 못된 목자가 재림 때도 있어요. 즉 공산당이 소련이 못된 정권이요. 그걸 WCG가 교권이요. 그 다음에 돈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가른주다요. 그 우리 교회 가른주다가 없지 않아 있어요. 왜? 세목자 나와야 되잖아요. 사명이.
그래, 부자는 불쌍해. 부자는 세실에 못 가요. 걸려요. 돈 가지고 남을 저 괴롭혀. 남을 괴롭혀. 돈 가지고. 가르치다 여기서 팔아먹었어.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선생님 팔아먹었어. 요 구의사 팔아먹을 거요? 구의사 안 믿으면 팔아먹은 거요. 돈 때문에. 돈 때문에 구의사 못 왔다. 그 사람 돈에 걸려 넘어진 거요. 못된 목자요. 예? 요 분명히 연락목자지요. 연락목자. 이 연락목자는 가르치다 누구 만나요? 장로 만났어. 내가 예수를 입 맞춰줄게. 얼마 주겠느냐 하니까 장로가 은을 먹게 준대. 30개. 그게 본문에 나와요. 예수 몸싸시. 응? 그 성경은요, 현재 사건이라니까요. 그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갔지만은 그분 오실 때도 이런 목자들이 있다며, 못된 목자가. 그게 뭐냐, 계시록 거짓인지요. 정권이요, 교권이요, 경제권이요. 그래서 한달 동안은 정월달입니다. 그 우리도 정월달이지. 정월 24일날 주님 재림하시는데 내가 새 목자를 끊었다. 끊었어. 심판했단 말이요. 응?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했다. 그게 예수님 마음이 싫다. 예수님이 보기에 싫다. 그럼 수르바벨도 보기 싫다. 그럼 모세도 보기 싫다는 거 못된 목자고. 보면 좋다. 예수가 볼때 좋다. 예쁘다. 기쁘다. 그건 알곡이요. 그 수르바벨이가 심판권인데, 수르바벨이 연결을 볼 때에, 아, 저 사람 틀렸다 하면, 그건 못된 목자야. 예수께 잘 보여야 되고, 믿게 보여야 돼요. 예쁘게 보여야 되지, 예쁘게. 그러면, 세상 시켜 살다. 예수님 나 예쁘게 하면요. 니 예쁘게 했는 사람 내가 하면 안 되잖아요. 응? 예수의 마음에 맞춰야 되지. 응.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응? 예수님이 싫은 목자는 뭐요? 가룟유다야. 한번 찾아봐, 가룟유다. 예수님과 관계가 마태복음 26장 봐요. 응? 예수님이 가룟유다를 제자로 택했어요. 쓸모가 있어요, 쓸모가 있어요. 어떻게 쓰고 버리려고 택했어요. 예? 26장 24절 봐요. 아, 26장. 20절에요. 저물 때에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라. 예? 하나가 판대, 못된 목자인데.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이가 나를 팔리라. 24절 인자는 예수는 자기에게 대하여, 예수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기록된 게 예언이에요. 그럼 지금도 기록된 오셔요. 우리 재단도 기록대로 가고 있어요. 안 가면 거짓인지요. 이단이요. 응?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누굴까요? 가룟유다지요. 유다는 영문도 몰라요. 내가 왜 예수를 팔아야 되는지, 내가 왜 예수의 제자가 되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쓰는 거, 쓰고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금도 있다 이거예요. 예? 내가 왜 세울 게 왔는지, 내가 왜 수르바벨 제단을 반대하는지, 왜 수르바벨 목자 죽는다 하는지 자기는 몰라요. 귀신이요. 귀신이 지금 유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마귀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가 뱀을 만들었어요. 필요하게. 쓸려고. 마귀 없으면 예수 왕 먹고, 왕이 안 돼요. 마귀한테 맞아 죽어요. 만화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 화가 있으리로다. 그래, 유다는 하반하고 태어난 거야. 지금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하반의 사람, 폭발사 둘로 나눠져요. 복받아야 되겠죠? 그 복종하면 돼. 지도자에게 복종하면. 예? 그 사람은, 예수님 말씀이, 가르치다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게는 필요한데, 너는 참안 됐다. 네가 내 제자가 돼서 나를 팔고 목매 자살하면 네가 지옥 가는데 참네 불쌍한 놈이다. 그 말이요. 그 지금은 그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지요. 못된 목자, 새 목자 나와 있어요. 정치 목자 일곱 줄이 소련이고, 예수님 처했던 노마가 여섯째 짐승이 못된 목자, 정치 목자고, 종교 목자는 바세교회도 유대인들, 장로들이 못된 목자들이요. 예수 팔았어요. 또 제자 중에 경제 목자, 돈 때문에 예수 판 가룟유다 못된 목자요. 이 사람들은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어. 자기에게는. 그런데 예수님 필요해. 일하라고 태어났어요. 예? 그 우리는 지뢰같이 짓밟히고 맨날 욕먹고, 응? 짓밟히지만요, 우리는 배나체가 되니까 복받았잖아.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 삐어내니까 물어봤었어요. 예수님 마음 아프겠죠? 아, 저님 또 물어보네. 예수님 내가 팔 겁니까? 물어보. 예수님 묻겠어요. 응?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다. 네가 맞다. 네가 맞아. 네가 내 입맞추러 껐다 좀 쓰면 너 은삼십 받았나 안 받았나? 아직 안 받았는데요. 그 얼마나 가르치다가 불쌍한 사람이요. 여러분 새일 중학교에 와서
지금 우리를 따라가지 못하고 떨어지면 얼마나 불쌍해. 불쌍하죠? 얼마나 떨렸어요? 얼마나? 또 떨렸어? 또 떨렸어? 떨어지면 못 붙어. 끝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살고 함부로 대적하고 지 죽을 줄도 모르고. 예?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유다가 보세요. 2000년 전에 여정에서 식탁에 밥 먹어요. 12명이 앉았어요. 12명에. 예수님이 이너 중 하나가 날 판다 해요. 유다가 납니까? 니야. 기막힌 사실이요. 그걸 돌이킬 수 없는 거 정해졌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보세요. 또 읽어봅시다.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이 만찬석인데요.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먹어.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떡을 주면 당신 몸이래. 살이거든요. 유월절을 먹는 절기잖아요. 살 먹고 피 바르고 뼈는 꺾지 말고 뼈는 계시록이니까 놔두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였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이게 유월절 피란 말이에요. 언약의 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게 포도나무 난 겁니다. 현재.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시대가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2000년은 못 먹는다. 마지막이다. 새 시대 가서 포도주 먹자.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 갈길 갔다고 기록된 데 버림받고, 이거 은총의 막대기요. 예수는 은혜의 예수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잡아 죽이는 그놈들은 못된 목자란 말이에요. 새 목자. 알았어요? 그럼 재림절 때도 재림주가 쓰는 구의사 제단, 재림주가 보낸 도장 막혀 보낸 스룹바벨을 대적하면은 못된 목자. 예? 못된 목자 되지 말라고요. 불쌍해. 여기 왔다가 죽으면 불쌍하잖아요. 예? 그럼 참목자 여호수아 따라가. 여호수아가 누구 보냈어요? 스룹바벨 보냈죠. 학계 서기장에. 손에 뭐 줬어요? 도장 막혔어. 인을 줬어요. 석가상에 머리돌 줬어요. 다른 줄 줬어요. 근데 그걸 반대하면요. 예수 다 재림주 반대가 돼요. 그러면은 스가랴 11장 9절에요. 내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고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할 자는 망할 대로. 예수님 따라오고 예수님을 향해서 복을 못 받고 저주 받았다고요. 이세 목자는 그 나머지는 피 자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잘랐다. 정월 14일 유월절 양 예수를 죽였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였다. 왜?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야곱의 죄 때문에. 이는 모든 백성에선 언약을 폐하냐. 언약이란 것은 율법, 시편, 예언서를 예수가 성취했다. 폐한다는 것은 끝났다. 이제 폐물이다. 이제 이 율법은 끝났다. 예수가 죽음으로 이제는 짐승의 피는 예배 끝났다. 예수 피로 단번에 이뤘다. 히브리 9장 10절. 예? 하였음이라. 11절 당일에. 당일이 무슨 날이요? AD 29년 정월 14일 날. 69일에. 기름 말라 끊어진 다니엘 9장 25절에. 예? 기름 부음 받은 예수가 십자가 죽는 날이 정월 14일 날이요. 당일에 고패함에 내게 청종하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안지라. 누굴까요? 열한 제자.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죽었어요. 성신받고 아이코 성경 됐다. 성경 성취됐다. 그 말이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삼십을 달아서 이 대제사장들이 성전에 돈을 예수 몸값으로 줬어요. 받아간 사람 누구요? 가른 주다요. 그럼 그 돈을 사용해서 못했어요. 한 푼도 못했어요. 왜요? 그 돈은 나그네 공동묘지 땅 사야 돼요. 악일 담아라 피값이라. 그렇거든요. 은삼십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그러면 예수님 초림의 역사가 여기 당나귀 새끼 탔지요. 9장 9절에. 두 번째 여기 은삼십 팔려가지요. 세 번째 13장 십자가 돌아가시지요. 그 나머지는 재림이요. 그 나머지 있는 말씀도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진다고요. 학개 서거라. 그 학개 서거라 꼭 붙들면 무슨 산에 간대? 성산에. 8장 9절이요. 그러면 안 잡으면 못 간다. 학개 서거라 안 믿으면 못 간다. 그 스룹바벨이가 죽는다 하면 못 가요. 왜? 그건 마귀라 안 돼. 스룹바벨 안 죽는다 해야 되지. 죽는다 하면 안 돼. 알았어요? 간단해. 예수님이 아버지 말씀 따라가는데 마귀는 대적한다고 대적.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그 은삼타를 줬잖아요. 내 고가를 삼은지라.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그 중가를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게. 토기장에는 뭐요? 그릇 만든 사람 아니요? 그 그릇은 좋은 흙을 말고 돌멩이 흙을 못안 되잖아요.
찌꺼기 거기다 이제 공동묘지 무덤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곧 그 은삼십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그 여신이 몸값이 노숙자들 공동묘지 되는 거요. 내가 또 연락이라 하는 둘째 맡기기 잘랐으니 이게 이제 가른 유다 이제 교권 장로들 그다음에 로마 정권 헤로당 이것들이 이제 망하는 거요.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를 형제의 의는 율법이에요. 끊으려 함이었더니라. 예수가 죽음으로 율법이 완성되고 율법이 성취되고 이제는 예수 피로 구원받았으니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가 된 거예요. 이게 예수를 구원자 만든 주변 사람들이 못된 목자, 새 목자예요. 그렇다면 스룹바벨을 하늘 올라가려면요 또새 목자가 또 발로 차야 돼요. 그럼 새 목자 될 사람 손 들어봐. 새 목자 될 사람 손 들어봤고요. 손안 들어? 그럼 안될 거예요? 고맙구만. 안 돼야 돼. 이때만 큰일 나지. 그 있어요. 새 목자가. 알게 모르게. 그 얼굴 보면 알아요. 벌써 이 말씀 듣기 싫다면요. 새 목자예요. 이 말씀 듣기 좋다면 참 목자예요. 예수 편이요. 15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우매한 목자의 기구를 취할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라. 이게 7째. 러시아가 나와. 6째. 로마가 예수 초림 때 못된 목자 정권인데 그 정권 동생이 나왔어. 그 계시록 17장 7머리 짐승 비밀. 그가 없어진 자를 그 러시아가 요 무신론이에요. 없어진 자는 예수인데 예수를 없다 해버려. 신이 없다는 거예요. 오셨다 가셨는데도 귀신은 귀신이죠. 예? 그래서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그 러시아에는요 기독교 다 잡아먹었어요. 푸틴이가요 스탈린부터 낙하망치로 예? 예수쟁이가 잡아먹었다고요. 기독교 박살냈다고요. 없어진 자는 예수인데 예수 믿는 교회를 다 불태워버렸어요. 1917년도에 흩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없어진 자를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그리고 오늘 소련은요 교회를 잡아먹어요. 자 낙하망치로 잡아먹었지 40년 동안 1억 3천만 명을 그 다음에 훌쩍 거지 평화로 57년 동안 온 세계를 다 흑암에 덮어놓고 다 잡아먹고 있어요. 그 우리는 철장건설로 양떼를 찾으러 가야 돼요. 전 3년 반 동안 5개월에 다 나오지만은 또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요 새 목자 그럼 스룹바벨은 참 목자요 하나님 도장맞게 머리돌 맞게 보냈다고요. 때가 되면요 스룹바벨 역사 다 모여들어요. 칼이 그 팔에 못된 말 못된 목자 칼에 칼이 또 우편 눈에 임하리니 그 눈이 썩어요. 살이 썩어요. 스가랴 14장 가면요 재림 예수 오실 때에 스가랴서 안 따라가면은 눈이 썩고 살이 썩고 코가 썩고 혀가 썩어 혀로 말 잘못해 혀가 썩어요. 예? 그 팔이 아주 마르고 그 우편 눈이 아주 어두우리라. 그래서 육체가 망한다는 거예요. 못된 목자들은. 예? 못된 목자 힘이 세지만은 예수님 못 당해. 예수가 더 커. 더 힘이 세다고요. 하나님이 마귀보다 힘이 세요. 알았어요? 예수는 창조자 마귀는 피조물이요. 그만 찍읍시다. 11장입니다. 환난의 고통을 막을 자 누구요? 모든 것 완전한 주 예수뿐일세. 완전한 승리를 이룬 권세는 주 예수뿐일세. 주 예수뿐일세. 주 예수뿐일세.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뿐일세. 완전한 승리의 쾌가를 부를 것저 예수뿐일세. 하늘의 형체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완전한 그 사랑뿐일세. 하늘의 정한 뜻이 땅에 이룬 것저 예수뿐일세. 주 예수뿐일세. 주 예수뿐일세.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뿐일세. 완전한 승리의 쾌가를 부를 것저 예수뿐일세. 크고도 강하고
강하고 큰 것은 십자가 승리로 이룬 것뿐일세. 정마의 삼세력 완전히 멸함은 주 예수뿐일세. 주 예수뿐일세. 주 예수뿐일세.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뿐일세. 완전한 승리의 대가를 부를 것주 예수뿐일세. 완전한 안식에 그 나라 들어가 대가를 부를 것주 예수뿐일세. 크고도 영원한 왕권을 누릴 것주 예수뿐일세. 주 예수뿐일세. 주 예수뿐일세.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뿐일세. 완전한 승리의 대가를 부를 것주 예수뿐일세.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영생시켜 함께 살잡고 이런 축복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잠깐의 고난 견디고 나가고 마귀떼들이 참소하고 못된 목자가 덤벼들어도 저들은 정월달에 다 멸망받을 것인데 우리는 정월달에 하늘로 갈 것인데 길이 정해 있었으니 우리 갈 길만 똑바로 찾아서 실수 없이 죄짓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7.8기로 백전백승하시도록 이끌어주시고 만들어주시옵소서. 스룹바벨의 머리돌이 태산을 무너뜨리고 다림질로 은총의 골짜기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인으로 변화지를 만드시는데 마귀떼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반납 참수하고 대적하지만은 마귀를 분별해서 마귀를 대적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된 대로 가는 남은 종도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가는지도 같이 사는 자가 한 사람도 꼭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밖에는 원수가 많지만은 교회 안에도 원수가 달았으니 원수를 이길 수 있는 3대 무장을 주셔서 할렐루야 승리 기가 부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